안녕하십니까, 외길요리입니다. 새해를 맞아 이번에는 떡국 만들어 먹었습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먼저 꾸미용 소고기를 약 120g 준비해서 진간장 1스푼, 설탕 반스푼, 다진 마늘 반스푼, 후추 적당히 때려놓고 내 손으로부터 소고기를 보호해줄 위생장갑 착용해서 아우 차가워라 손이 좀 차가웠지만 골고루 잘 섞어줬습니다. 이제 후라이팬에 고소한 참기름 1스푼 올리고 소고기를 넣고 맛있게 볶아줬는데 아우 냄새. 와 역시 고기 냄새가 저를 미치게 했지만 기특하게 잘 참았고 잘 볶아진 소고기는 그릇에 올려서 식혀줬습니다. 소고기는 잠깐 치우고 떡 약 300g 준비해서 찬물에 씻어준 뒤에 찬물에 담아줍니다. 다음으로 멸치 육수 약 400ml, 물 약 200ml 넣고 끓여줬습니다. 끓기 시작하면 소금 반스푼, 국간장 반스푼 넣고 계란 두 개도 풀어서 때려 넣었습니다. 그 불이 좀 약하다 싶었는데 가스를 다 썼었고 부탄가스 바꿔주고 제대로 팔팔 끓인 뒤에 찬물에 담아뒀던 떡을 넣어서 또 끓여주고 떡이 취향에 맞게 잘 익었다 싶어서 불 끄고 마무리해줬습니다. 이제 그릇에 떡국을 담고 달걀지단 올리고 김 올리고 꾸미 때려 넣어서 완성입니다. 골고루 섞어서 한입 때립니다. 새해 맛있게 잘 먹었고 지인에게도 알차게 대접했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.